새해 첫 출근 활기차게 하셨나요? 이 쾌청한 날 속에서 크게 춥지 않았던 하루였는데요. 다만 내일은 옷차림 더 두텁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내일 아침 부산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이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져 무척 춥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남 내륙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사고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영하 8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밀양과 창녕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부산은 영하 2도, 양산은 영하 4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